안녕하십니까. 정재형은 화장실 갔습니다, 여러분. 다 어디 갔어? 나 놔두고. 발더스 3는 너무 예전에 끝냈죠. 발더스 3는 진짜 볼거다 보고, 여러분, 발더스는 2회차 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너무 볼륨이 커가지고. 근데 그거 한 2.5회차 한것 같아요. 2.5회차 했고, 거의 모든 멤버들 얘기 다 들었고, 지금 저는 저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아시나요? 중요한 게이머 김실장 채널 아시나요? 그 김필장 채널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요즘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장님이랑 그 PD님이 서버를 뭐 이런저런 모드, 이런저런 각종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각종 모드들. 그거를 해서 마인크래프트 다양한 방식으로 막 테스트 해보시는데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죠. 전 본업이 게이머죠. 마크는 이제 안 되는 게 없더라. 그 안에서 그냥 RPG 버전으로도 해보고 진짜 무시무시한 게임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죠. 마크를 계속 제가 약간 미뤄놓고 있다가 네. 마크 원래 하시던 분들은 이제서야 하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쳤어, 게임이. 미친 게임이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이번 시즌은 뭐 전쟁 RPG로 갑니다. 그럼 갑자기 내가 하던 마크가 다른 게임이 돼요. 감사합니다. 플스 이제 검은 신화 50 여러분들 많이 하셨어요? 검은 신화 50? 검은 신화 50을 제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마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서 조만간 한번 해야죠. 50. 평이 좀 갈리긴 갈립니다. 뭐가? 기존 소울라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소통 아니 혼자 나한테 게임을 아니 물어보시길래 혼자 있는데 계속 얘기를 내가 혼자 나 빼고 다 나갔길래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지 이분들하고. 구도가 좀 이상한데? 그러게. 아닌가? 굿윌 헌팅. 굿윌 헌팅인데 지금 보면은 되게 옛날 퀄리티 느낌 확 나는데. 화면 때문에 애들이 좀 놀라다가 98년도에 나왔거든. 98년도면은 20몇 년? 26년? 96년이지. 근데 지금 학생들이 2003년생 2004년생 2004년생이 지금 1학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입생들은 2004년생인데 2004년생한테 굿윌 헌팅을 딱 틀어주면서 애들이 처음 보고 그나마 영화 많이 본 애들은 본 시리즈까지는 알아. 그러니까 맷 데이먼을 알긴 알아. 근데 그 굿윌 헌팅에 나오는 맷 데이먼은 20대 초반이란 말이야. 완전 뽀샤시 할 때. 애들 처음 못 알아보다가. 피부가 너무 이뻐. 진짜 예뻐. 하얗고. 벤 애플렉도 되게 어리고. 완전 어리지. 근데 애들이 지금도 굿윌 헌팅 보여주면 딱 그 장면에서 다 울더라. 그 장면. Not your fault. 딱그 장면. 나는 이제 수십 번본 영화니까 애들 틀어놓고 그 영화를 보는 학생들 얼굴을 관찰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정확히 우리가 울었던 딱그 장면에서 지금 애들도 울어. 똑같이. 안들키려고 막 이러고 막 깜빡깜빡 하고 막 보면서 울고 애들이 되게 귀여워. 심리 그런 그거는 이제 마음의 상처 분은 뭐 그런 맷 데이먼 극 중에 그것처럼 크게 겪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시대를 관련 없이 아, 다시 봐도 연출이 미쳤기 때문에 대본을 직접 쓴 거잖아 둘이 벤 애플렉이랑 원래 굿윌 헌팅이 처음 초안에서 2부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 국가로부터 쫓기는 아 천재여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다 근데 그 부분을 드러내고 1분만 가지고 만든 게 지금 그 영화거든 가끔 그 일부 장면들이 생각나서 다시 보고 그러는데 그 최고의 장면은 이제 둘이서 트럭
딱 앞에 놓고 맥주 마시는 거. 그지 거기서 담배 피면서 그 일하다 말고 이렇게 약간 부은 다음에 마시고 아 여러분 24년 전 영화를 무슨 스포입니까? 스포는 안 봤으면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거기서 멋있는 대사 하잖아. 그 네가 아직도 거기, 네가 그 두뇌를 가지고 우리랑 같이 야구 보고 어 이거 이런 일 하고 막 맥주 먹고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그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꿈꾸는 장면은 어느 날 너를 데리러 갔는데 네가 없는 거야. 그거랑 그 데네플렉이 그 대신 면접 보러 가가지고 맥닐 사가가지고 이게 그 양말 이렇게 신고 리테이너 당신은 요주의 인물이야. You're suspect. 돈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거 뒤에다 이렇게 하면서 뭐 good day, gentlemen. Until that day come. 나 진짜 웃겼어, 이거. 어쨌든 그 맥주 브랜드가 참 궁금했어. 맞아. 뭘 마시는 걸까? 그 하버드녀랑 거기 펍에서 거기서도 맥주 브랜드가 병맥이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이게 오히려 내가 그 영화 나왔을 때 당시에 봤던 퀄은 지금보다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지. TV랑 비디오로 많이 봤으니까. 형 고등학생 때였구나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걸로 보면 화질이 너무 좋아서 와 이렇게 옛날 퀄이 나는구나. 맞아. 영화 얘기 오랜만에 하네요. 오프닝부터 갈까요? 목요일 오프닝입니다. 10보 변기가 제일 깨끗해. 일상 속 세균 범벅인 것들은 핸드폰, 돈, 행주 등.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5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모모랜드의 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변기가 제일 깨끗해 일상 속 세균 범벅인 것들은 핸드폰, 돈, 행주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사물들 중에 오히려 제일 깨끗한 게 변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측정을 한 거니까 맞겠죠. 스마트폰 우리가 맨날 손에 쥐고 있고 안고 자고 그러다 얼굴에 떨어지고 예 그러는 거 전화 받을 때 얼굴에 대고 가장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더럽습니다. 자주 소독제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돈 예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땅에 떨어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무지 더럽습니다. 지폐 한 장에 무려 13만 5천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예, 돈을 뭐 요즘은 잘 안 만지기도 하죠. 카드로 그냥 가고 뭐 페이로 그냥 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이제 가끔 만졌다 그럼 손도 자주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축하고 그죠? 늘 젖어있고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고 그러니까 발효도 되고 예,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삶아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손잡이 볼일 보고 그대로 만지는 사람들이 잡는 부분이라 예, 나갈 때 손을 꼭 씻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열받는 느낌이 있죠. 공중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손 씻고 손 잘 말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동문도 아니니까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 잡는데 축축해. 아, 그럼 다시 가서 또 씻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인류가 느낀 거지만 손을 잘 씻으면 잘 안 아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현실적인 일부터 아주 비현실적인 일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파워 앤들은 예, 만약에 토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참견할 수 있습니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 편하게 채팅 참여했어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왜? 자꾸 아픈 거 보니까 손을 잘 안 씻은 거 아니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923님,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한 곳에서 오래 일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축하드리고요. 5948님,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어요. 호두 많이 먹으면 똑똑해진다고 하던데 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호두를 많이 먹으면 똑똑해지는 거 맞나요? 저는 진짜 거의 막 주먹으로 퍼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는 걸 보면 예, 호두 먹으면 살찝니다. 예, 머리가 좋아진다기보다 호두가 뇌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런 속설이 있었다. 예, 이게 진짜 인증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5692님, 아침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나갔다가 30분 만에 배고파져서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이랑 라면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느낌 알죠? 운동하다가 보통 운동을 하면 약간 그 내 몸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두뇌를 지배해서 음식도 오히려 조절하게 되고 이런 긍정적으로 순기능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너무 이제 허기가 져서 갑자기 제일 먹고 싶은 최상의 음식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은근 괜찮지 않나요? 러닝하다가 김밥집에서 먹고 들어오고 할 걸 다 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아서 늘 배고프다면 어떨까요? 저한테는 특히 끔찍한 일이네요. 만약에 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커피콩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아메리카노 없이는 못 사는데 직장인들은 큰일 나겠네요.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일어날 법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그에 맞는 행동 지침, 모범 답안을 INFJ 두 남자가 찾아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자, 앤드리 사는 세상 N4세. 늘 같은 옷을 입고 오는 폐알못이지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폐알못 이종범입니다. 네. 자, 폐알못. 이건 네. 사실 되게 도발적인 소개 멘트인데. 너무 괜찮습니까? 데미지가 없는데요? 없어. 저 스스로 너무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인정한다? 뭐든지 자기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쏟아부어야지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옷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폐알못들이 이제 열심히 안 하는 폐알못이 있고. 그죠, 그죠. 열심히 그래도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최대한 챙겨 입고 오는 폐알못이 있거든요. 나름 최선을 다하는 폐알못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전 떳떳합니다. 아, 그래요? 전혀 시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습니다. 그냥 약간 그 자동으로 착장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쓱 보면 좀 신경 쓴 것 같기도 한데. 제가요? 지금 약간 긁혀가지고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과거에 제가 나왔던 썸네일들을 쫙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정말로 언제 나왔는지 저도 헷갈려요. 얼굴이, 옷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경을 좀 씁니다. 뭘요? 예. 뭐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셔츠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래 보여요. 근데 예. 신경 쓰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비좁아요. 거기서 거기 안에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제 모자 어떻습니까 오늘? 모자가 모자지 뭐. 모자가 모자. 아니 아닌가요? 모자 안 쓰니까. 디테일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모자 호불호, 종류가 있나요? 호불호. 뭐 극부로죠. 극부로다. 아, 근데 맨날 쓰시니까. 극부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컬러랑 소재감은 어떻습니까? 약간 스포티하네요. 스포티하고. 약간 이게 잘 마를 것 같은 모자네. 잘 마를 것 같다. 네, 얇으니까. 얇으니까요. 네,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걸 선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아, 물론 선물은 중요한 게 마음이니까. 뭐 잘 모셔놓고 구경하지 않을까요? 아, 선물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원래 선물은 항상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선물용으로는 별로다.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선물 좋죠. 좋죠. 그래요. 왜 빌드업해요 갑자기? 김지영 씨가 선물한 거거든요. 좋네. 이쁘다 했다. 평소 모자보다 훨씬 뉴욕에 가서 뉴욕 모자 아닙니까? 근데 맨날 뉴욕에 가서 뉴욕 모자를 사온 거예요. 맨날 모자 쓰는 사람한테 중요하겠죠. 저한테 오는 모자를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오는 모자. 죽일 사람이 또 생겼네요. 아니. 예, 넉살과 이종범 두 명은 예. 같이 죽는 거예요? 예. 아, 그럼 괜찮아요. 넉살은 더한 혹평을 했어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한정을 재질이 비닐이에요?
아 근데 배선재 DJ가 옷에 신경 쓰는 건 아는데 화사하고 밝고 좀 유채색이 고채도 옷을 입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살 빼면. 살. 네. 네? 살 빼면. 다음 생에 입겠다고요? 아니 살 뺐을 때 몇 번 입지 않았습니까? 한 번 못 봤는데 한 번 보여줘요. 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4943님 네. 트민남 작가님은 줄임말 유행어 같은 신조어도 잘 아시나요? 존모싸. 그거 조모싸. 존모싸. 존모싸는 아니에요. 그 조모싸예요. 예? 조모싸. 조모싸다. 네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발음이 함정인데 녹음이라고 막 하는 이 사람 좆못사 아니라니까 좆못사라니까 예. 띄어서 읽으면 더 안 되겠는데 안 돼 좆못사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저거잖아요 그 좋아하다 못해 사랑한다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저는요 20살부터 24까지가 제가 일주일 내내 보는 학생들이잖아요 많이 보죠 그렇군요 그 히읗받침입니다 여러분 네 좆못사 예, 좋아하다 못하기 예. 때문에 스불제 수분제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스스로 불러온 자.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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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박 뭐예요? 켈박. 켈박이 뭐지? 켈박. 켈박. 아 캘린더에 박는다. 오. 그거 일정 등록한다잖아요. 캘린더에 박. 맞아요, 맞아요. 캘린더 제가 막 제가 얼마 전에 보강을 애들한테 시켰는데 왜 교수님 켈박했어요 그러는 거. 뭔 소린가 했다고 물어봤어. 그러네. 켈박이 뭐야? 분조카. 그 분위기 좋은 카페. 오. 맞죠. 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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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대나 들었는데. 나보고 교수님 진대 좋아하시죠? 그랬는데. 진대 뭐예요? 진대. 진지한 대화. 오, 정답이에요. 맞죠? 대학생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솔직히 40대 남자 아저씨 중에서 이 정도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를 쓰고 맞추려고 하는 거랑. 진짜 이거 뭐야? 맞췄다고 겁나 좋아하는 거랑. 그게 아저씨의 이거부터가 약간 아저씨 특징이죠. 진짜 돼지 뭐야? 진짜 돼지 아니고, 진짜 대머리도 아닙니다. 아. 미국인 교수 잘하네라고 하시고. 예. 자, 아,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구나. 예. 나 갑자기 작가님 사실은 그 대본을 따로 만들어서 빼서 줬어야죠. 근데 이제 그쵸. 뒤늦게 깨닫고는 이제 대본을 빼앗아 가서 아날로그로 손으로 접는. 갑자기 내가 얘기하는데 대본을 빼서 가가지고 접는 거예요, 막. 예. 왜 저러시나 했죠. 그렇죠. 그런 거였구나. 뼈서 목수 손으로 접었습니다. 자, 7944님 작가님네 강아지 달리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혹시 작가님이 지으셨나요? 저희 집 댕댕이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비숑이고요. 성질이 급하고 잘 짖고 복실복실하고 머리가 커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요. 아내가 줬어요. 살바도르 달리? 네. 그 달리예요. 아, 그 달리예요? 그 제가 이제 일이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직업이니까 아내가 화가 중에서 아무나 골라야지 그러더니 두 글자가 개들이 잘 인지한다는 말로 듣고 온 거예요. 그 두 글자 중에서도 끝에 받침이 없는 글자를 잘 인지한다는 말을 또 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리로 그냥 쓴 거예요. 오. 피카소? 아, 세 글자야. 아니, 코스염이 아니,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아니. 달리. 근데 이제, 저는 이름을 못 줘줍니다만은. 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종훈 작가 국적 때문에 달러인 줄 알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라고 하신 분 있고. 전 달래인 줄 알았어요. 달래요? 달래. 왜요? 그, 나물. 달래. 아, 무슨 나물. 소리예요? 봄나물 맛있지 않습니까? 아니, 살바도르 달리에 달리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서 달리는 조사관이라고 있거든요. 달리는 조사관? 네, 그게 이제 러닝 조사관이라 되시잖아요. 네네. 항상 제가 그 볼 때마다 저 계속 떠올려요. 달려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요. 네. 비숑. 비숑의 성격이 급하다. 잘 짖는다. 머리가 커 보인다. 비숑 프리제가 원래 머리가 좀 커 보이죠. 네. 약간 솜사탕 느낌이잖아요. 뭐 어떻게 이름 한번 쳐주시죠. 비숑이요? 비숑 프리제 개고 얼굴이 머리가 좀 커 보인대요. 잘 짖고. 그게 7944님 집 강아지 이름 줘주세요. 비숑. 비숑. 근데 개들은요 그때그때 맘 내키는 대로 바꿔 불러도 다 알아들어요. 맥락상 알아듣거든요. 성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성냥이. 다라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다라이. 다라이는 좀 그러네요. 다라이지 그러네요. 예, 네. 이제 매직박이 떠오르기 때문에. 예. 그 캡숑. 숑숑이. 캡숑 굉장히 레트로 느낌 나네요. 그래, 캡숑아. 예. 캡숑아 이상하다. 와 캡숑. 캡숑이 괜찮네요. 캡숑이 좋네요. 직박이 추천하신 분 있고요. 한 번 더 가서. 걔한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든 뭐 개들은요. 근데 그때 여러분 까또가시종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러도 맥락상 알아듣습니다. 자기 보고 뭐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캡숑 좀 탐나는데. 캡숑이요? 울트라 캡숑. 죄숑. 죄숑. 네가 생각해요. 그래요. 이 정도로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예. 마음 가는 대로 져주십시오. 예. 죄숑. 위숑 빠레라고 하시면 좋고요. 위숑 빠레.
위숑바레 어떻습니까? 위숑바레요? 뜨뜨뜨뜻 위숑바레 별론데요? 예. 별로요? 네. 박지성 응원가가 별로라고요? 아니, 두 글자가 아닙니까? 해버지 응원가가 별로입니까? 개 이름으로 별로죠. 오, 알겠습니다. 박지숑이라고 하십니까? 그만 좀 해! 그만해! 두 글자여야 돼요, 두 글자. 두 글자가 이쁘대요. 예, 지숑.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이 코너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엔 성향인 저희 둘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 대장고 코너. 네. 합법적으로 시간을 버리는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는 바로 그런 코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게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의 사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40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인형들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인형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인형이 좋을까요? 팔다리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인간과 비슷한 인형? 아니면 귀여운 곰인형? 팔다리가 없는 애벌레 인형? 무기를 갖춘 로봇, 솜인형, 관절이 있는 나무 인형 중에서 어떤 게 되고 싶으세요? 아,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토이스토리 전문가인 베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베디는 사실은 뭐 저는 사실 거대한 곰인형. 전 슬링키. 슬링키. 슬링키가 사실 무적의 인형이에요. 그죠. 예, 몸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그 디즈니 월드 가면 네네. 토이스토리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 슬링키 모양의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스프링댕댕이. 그렇죠. 스프링댕댕이는 계단 내려올 때도 아주 유연하게 내려올 수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2층에서 1층도 단번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밧줄의 역할도 해주고요. 아주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죠, 슬링키. 예. 얼굴은 되게 그 줄리게 생겨가지고. 그 몸무게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속에 솜을 좀 빼야죠. 예. 근데 그 토이스토리 설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4039님 토이스토리 설정이라고 한다면 왜 거기에 관절이 하나도 없는 그 플라스틱 경정 인형들도 막 아, GI조들 네네 막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관절이 있고 없고는 무관하게 일단은 그 거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들은 거동. 낙하산도 써요. 네, 그러니까요. 예. 막 뭐 도화하고 막 뭐 강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한 버킷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불편함이 있죠. 그죠, 그죠. 막상은 굉장히 비좁아요. 거긴 내무반이지, 내무반. 예. 미군, 예. 뭐야? 미군을 바로 지적하는 거죠. 그 뭔 소리예요, 갑자기. 예. 뭐가 좋습니까? 아, 근데 미군 얘기하면 그 GI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GI? GI조 하잖아요. GI조. 그, 제 예전에. GI조. 어렸을 때 저도 GI조 그 로봇이 있어가지고 외웠었는데 까먹었네. 그 GI조, GI제 할 때 그 GI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죠? 그게 가버먼트 이슈란 뜻이거든요. 아~ 정부에서 제공한 그렇죠. 물품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래서 그 국가 그래서 약간 그 미군은 누가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어떤 재산을 손실한 거예요. 어, 에셋. 네, 에셋을 예. 손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약간 물건 취급하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든든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뒤에 미국이 있다. 네. 든든한가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네. 아니 근데 사실 한국군도 그 든든합니다. 나이 먹고 보면은 이제 GI 하면 혈당 지수 그죠? 그죠. 그런 생각나는 슬픈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토이 스토리 전문가로서 본인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형의 인형이 제일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유연성이 있는 슬링키, 그 스프링댕댕이 그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거기 슬링키는 은근히 네. 나이 먹어서도 그러니까 주인이 나이를 먹더라도 네네.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나이 먹고 스프링 만져본 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나만 만져봤나? 어. 집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쏙 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리고 쏙 하면은 그 계단 알아서 내려가는 그런 거. 예, 한번 내려주면 장창창창 내려가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피규어 파기 때문에 약간 리얼한 계열을 좋아하지만 왠지 배성재 DJ 같은 경우는 되게 귀엽게 생긴 곰인형. 기본적으로 촉감이나 여러 가지 아. 그 볼륨감 같은 게. 딸기맛. 곰 그런 거죠. 3에 나오는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뭐 인형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고 장난감 로봇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네네네. 결국은 자기 방어 능력이 뛰어난 것은 은근히 인형 쪽입니다. 어 그럼요. 인형은 잘 망가지지 않아요. 손상이 잘 안 가죠. 때는 타지만. 아 근데 또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약간 말이 달라져요. 거의 뭐 약간 안과 밖을 다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 달리가 혹시 그런 스타일인가요? 달리가 좀 그렇죠. 근데 달리는 어렸을 때 이빨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발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형을 갖다 줘도 인형을 해부하진 못해요.
하지만 약간 건재야 리즈 시절 때 그때는 이제 봉제선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죠. 아요 인형은 어떤 식으로 붙어 있구나. 진짜 달리네요. 그 작품에서 그막그 사물들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죠. 하나하나 해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778님 사연입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는데 린의 고민형입니다. 몇 살이야? 지금 이제 11살 추정이죠. 아니, 12살 추정이죠. 한 살 안 됐을 때부터. 발치를 다 하면 어떻게 씹지? 그래가지고 사료를 다 물에 불려주고. 아, 그래야 돼. 유동식으로 먹는구나. 어, 이게 좀 안 씹고 먹어도 문제 없도록 주는 거지. 슬프네요. 잘 먹어? 엄청. 댕댕이들이 까드득 까드득 먹는 소리가 참 ASMR인데. 그게 진짜 좋은데. 이제는. 여러분 이 잘 닦으세요. 그러게 지혜가 약간 얼음을 잘 씹어 먹더라. 그러니까. 걱정되더라. 속초에 93년생 강아지가 있다고? 93년생? 30살이 넘었다고? 아유 31살이 되나? 그럼 약간 소형견이겠지. 2부 시작할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는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자, 오늘 사연들을 또 보내신 분들께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가볼까요? 1778님의 사연입니다. 당장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감을 못한 밤 11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7시간이나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하루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평소에 좀 바쁘잖아요, 베디는. 그렇죠. 24시간이라 그러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잠이 부족하거나 일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 확실히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지금 또 이제 일이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예. 노를 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약간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게 좋겠네. 저는 사실 시간을 늘리고 싶진 않고. 네네. 예.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 예. 잠도 안 자고 돈을 악착같이 벌겠다. 그렇죠. 비수면 인생. 지금보다 더 번다고요? 비수면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하루를 좀 길게 쓰는 거죠. 노화가. 근데 하루를 늘리면 사실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자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대신에 밤이 늘어나면. 밤이 늘어난다? 네, 밤이 늘어나는 거야. 자거나 놀거나 술 먹거나 이게 늘어나는 거죠. 낮은 괜찮아. 밤에라도 할 건 많으니까. 네, 저는 그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시간을 쪼개서 돈을 더 벌고 싶진 않습니다. 놀고 싶죠. 나는 36시간 되면 좋겠어요. 36시간. 왜? 근데 일하는 건 똑같이 12시간이에요. 근데 밤이 24시간인 거야. 밤만 두 배로. 그러니까 그 맨케이브에 들어가서 더 놀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던 게 뭐냐면 옛날에 대학교 때 엠트리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술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잔단 말이죠. 자다가 충분히 자고 깼는데 여전히 거기서 술을 먹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다시 또 술자리로 그대로 재진입하잖아요. 마치 그 레이싱 선수들이 F1에서. 예. 그대로 피트 아웃 했다가 그대로 피트인 하는 것처럼 잠깐 자고 다시 바로 술자리 토크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밤이 24시간이다 그러면 자다 깼는데 여전히 밖은 밤이야. 친구들 여전히 술자리.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회식 왜 안 왔어요? 일단 아팠다니까. 저희 3차까지 했는데. 아팠다니까요. 다음에 또 갈게요. 꼭.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게임을 하다가 잤어. 근데 일어났는데 여전히 어두워. 이런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밤만 24시간. 밝을 때 쉬는 거 싫어요? 근데 사실 의사들은 술을 차라리 낮에 먹으라 그러거든요. 왜요? 몸에 오는 데미지가 덜하다. 차라리 낮에 먹고 낮술해라. 낮에 먹고 저녁 때부터 쭉 깨다가 자는 게 낫다. 그래서 해봤어요. 낮에 먹었는데 밤까지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아직 젊네. 아, 젊네. 예? 계속 마시네. 그러다가 장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못 간 거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럼 안 돼. 낮술이 근데 좀 더 취하는 느낌 아닙니까? 그 낮에 이게 한 잔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밖이 아직 창밖이 아직 밝잖아요. 그때 느끼는 배덕감이 있어요. 여행 온 것 같고. 일상 같진 않잖아요, 약간. 저는 이제 가끔 뭐 회사 다니던 시절에 네네. 낮에 그렇게 술 먹이는 선배들 보면 싫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많았죠. 예. 낮에 막 술을 낮에 술 먹고 심지어 낮에 노래방을 가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병을 딱 놓고 가요? 아,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거고. 야, 먹으면서 점심을 이래.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아, 나가서 술을 마시는 거죠. 사무실에서는 아니죠? 사무실에서는 잘 안 마시죠.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캔맥주 따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낮에 심지어 노래방까지 가고. 어머나, 진짜요? 예,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간 고마운 선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배디 입장에서는 별로였다.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때도 말했어요. 아, 오. 예. 뒤에서 할 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한다. 여러 번 말한다. 야,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옆에서도 하고 선배 별로입니다. 이렇게. 그 몇 년 지나도 또 얘기하고. 선배 이런 거 별로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 번 걸리면 계속 말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예. 선배 그때 참 별로였죠. 이렇게. 호월 힐. 이거 계속 써 먹듯이. 정말 이분에게 뭐 하나 잡히면 절대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나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짧아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몸만 있다 그러면은 언제 가? 그러면은 몇 밤 자고 갈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항상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그땐 하루가 짧아지면. 기다림이 있으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또 즐거운 거.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을 간다거나. 네네네. 친구 집에 놀러가서 뭐 하룻밤 잔다거나 뭐 이럴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아요. 왜 그때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잘 때잖아요. 예. 친구 중에 한 명은 들어갈 때부터 언제 갈 거야? 이거부터 물어보내 갔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그 친구의 원래 마음은 가는 게 싫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쵸. 잘못 들으면 빨리 가는 뜻 같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 그 시간의 상대성은 확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로 체험하죠. 군대에서 뭐. 군대가 하루가 48시간이 된다. 48시간 넘죠. 네, 체감으로는. 자 그럼 윤종철님 거. 자 요즘은 땡튜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일 정도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유로 땡튜브 측에서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예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뭐 민간 사업체나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곳에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에게 슬픈 소식이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거에 기대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생활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워낙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들은 많지 않죠. 생각보다 뭐 또 다른 존재가 이 빈 공간을 빠르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본주의 사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무주공산 된 거냐, 무주공산. 언제나 플랫폼과 컨텐츠는 순식간에 대체된다. 순식간에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네네. 아직은 이쪽은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너무 왕좌인가? 예. 네네. 하나 만들어보세요. 제가요? 예. 갑자기 저요? 그냥. 이런 건 배디 같은 사람이 해야죠. 아, 저는 큰일꾼, 큰사발이 해야죠. 저는 사업은 잘 못할 것 같고. 저도 못해요. 예. 나 말하나 이러고 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이야 내가. 예. 하나 정도 만들어가지고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내가 구독해놨던 여러 가지 채널들은 아깝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땡튜브가 없어진다. 이건 이제 정말 잡다하게 모든 거. 음악부터 네. 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저 오히려 영화 OTT들이 한꺼번에 자취를 감춘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약간 멘탈 붕괴.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아, 나는 땡튜브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년에도 전화해야죠. 야, 괜찮냐? 놀리려고? 아니죠, 아니죠. 걱정이죠, 걱정. 침착미님에게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네 마켓이 사라졌다. 어쩔래? 놀리는 거네. 어떡하냐? 매기는 거네. 아니죠, 아니죠. 아, 뒷얘기를 잘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너? 괜찮냐? 뭐 별 문제 있냐? 물어봐야죠. 안 괜찮은 거 아니야? 그치요? 놀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뭐 놀리는 거예요? 완전 놀리는 거네. 뭐 깔깔대고 전화도 야, 아니고. 그동안 장사 잘했지? 안부 인사죠. 파티 끝났어. 근데 제 주변에 그 땡튜브가 주요한 사업 공간이다 분들이 몇몇 계세요. 대형 대기업도 계시고. 네네. 그런 곳에 이제 전화 하나씩 해가지고 안부 인사하고. 말려나 이제 많아 그래요? 아, 아니지. 놀리려고 그러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군요. 이선님도, 이선님한테도 전화해야지. 야. 저는 오히려 영화가 네. 그 가끔 느끼는 거가 뭐냐면 네. OTT들은 저작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IP들을 이제 사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해외 드라마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네. 갑자기 저작권이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다른 OTT 저는 OTT를 다 가입해놓기 때문에 저도요. 없어져도 딴 데서 생겨요. 가만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네. 싹 증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작품이 네, 제가 여러 번 봐야 되는 것들이 갑자기 싹 날아가면 맞아요, 맞아요. 숨이 막혀요. 그걸 사실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뭐 블루레이나 이런 걸로 사둬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죠. 그거 쟁여놓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네. HBO에서 나온 드라마들이 이제 특히 최근에 저작권이 여기저기 좀 없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서 뭐 직접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그 시리즈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실물로 현물로 사가지고 꽂아놔야지 배가 든든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비디오 기계를 다시 사가지고 네. 비디오를 구매해서 그럼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또 자막을
누가 달아줘야 되는데. 아 근데 뭐 블루레이 같은 걸로 하면 다 자막 있잖아요. 자막 있나요? 있죠. 블루레이 다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있는 거를 그냥 뭐 우리나라 정식 수입된 게 안 된 거라도 한글 자막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면서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지간한 블루레이 제가 미국인은 걱정 없지 지브리 있잖아요 지브리 네. 지브리 블루레이가 한국에 정식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수입으로 샀거든요 근데 버젓이 한국 제대로 된 자막이 쫙 있길래 어지간한 블루레이 다 있나 보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봐요 한번 공부해서 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오래 걸리잖아요 솔직히 다 알아듣잖아요 이쯤 되면 못 알아들어요 인텔리안 그 맛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자 그러면 다음 8728님의 사연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여행 자율화 같은 게 생겨서 대한민국 국적인 우리들도 북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북한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금강산, 백두산, 평양, 개성? 저는 평양에 가서 진짜 평냉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저는 2006년인가? 그때 12월 31일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1월 1일 딱 시작될 때 무슨 찬양팀 연주 봉사하러 가가지고 교회? 아니 성당 쪽. 성당.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냉면 실제로 거기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 폭포 보고 이러고 왔죠. 그리고 약간 그 서커스 보고 거기서 이제 1월 1일 드럼 쳐드리고 왔죠.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죠 그죠. 아 그쪽이 그게 되나요? 천주 그쪽이?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개성 공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있었을 때 아, 기억해요. 저는. 교류가 좀 있었던 시기가. 네, 네, 네.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그 고전적인 의미의 서커스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서커스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악단이 있잖아요. 라이브로 악단이 서커스를 보면서 맞춰요. 그러니까 그거 줄타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삐용 오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지휘자가 실시간으로 맞춰가지고 연주를 해요. 되게 신기해요. 연주에다가 그 줄타는 분들이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드럼 뭐 다 하다가 봉 이런 소리를 그 연 퍼포먼스 하시는 분 맞춰가지고 보면서 떨어질 때 딱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힙합으로 좀 맞춰야지.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다 이제 악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옛날 무슨 코미디 영화 보는 듯한 그 사운드를 실제로 라이브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금강산, 백두산 그리고 개마고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개마고원. 예, 뭔가 시원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태고의 어떤 자연의 모습을 잘 갖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마고원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곰이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뭐 동족. 아, 그러니까 동족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곰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짐승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점점 무서워집니다. 근데 저는 평양냉면 그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예. 20대 초중반에 처음 먹어봤잖아요. 전 그때 처음 갔을 때도 그냥 버젓이 평양냉면인데 거기다가 뭐 식초 넣고 넣고 드시는 거예요. 현지인 분들이. 양념 넣고. 네, 양념 넣고. 그래서 난 애초 처음부터 평양냉면이 그냥 그렇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제가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평냉 근본주의가 있죠. 그 원래 그 슴슴하게 먹는 거야. 몰타. 원리주의자들. 겨자 넣는 것도 그 촌스러운 거고. 네. 뭐. 근데 이제 저는 네. 애초 처음부터 북한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데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도 그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네네. 그쪽은 또 러시아는 나라가 나라다 보니까 북한 식당이 있어요. 실제 맞네요. 북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가니까 그냥 막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양념을 셀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종업원 분이 타줘요. 폭력적이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 제조를 해줘요. 내 냉면에다가 다 뒤집어 풀어놓는 거야. 커스터마이즈를 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또 네. 아 이렇게 먹는구나 여기는. 맛은 있었어요? 예, 맛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남쪽에서 컸다 보니까 그렇죠 원리주의자 예 약간 그 슴슴파 예, 겨자만 조금 넣고 그렇죠, 그렇죠. 식초도 안 넣고 근데 그거 이제 북한 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맨밥만 먹는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저 그렇죠. 심심하고 왜 저렇게 먹지 이런 예, 느낌으로 그거는 이제 원조가 오히려 제대로 양념을 해서 먹는다 그렇죠 비슷한 걸로 이제 에스프레소가 있죠 네 예, 맞아요 에스프레소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그거 그냥 설탕 없이 네. 원래 이거 쓴 맛으로 먹는 거 하면서 막 오만상 찌 뿌리면서 그거 막 나는 더블로 막 이렇게 해서 맛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정작 현지에 가면 각설탕 엄청 녹여가지고 두 개 세 개 막 넣고 그 아래쪽에 찐득하게 녹은 그거 마지막에 착 먹는 그 맛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실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오히려 제대로고 훨씬 맛있죠 심지어 그게. 카푸치노도 네네. 사실 거기다가 그 브라운 슈가를 부어가지고 섞어서 맞아요, 맞아요. 먹는 게 오히려 맞아요. 제대로 막판에 그 에스프레소 막판에 나오고 그 밥으로 치면 누룽지잖아요 그 누룽지에 네. 해당하는 그 녹아버린 설탕 그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설탕 넣는 건 알았는데 네네네. 카푸치노에다가 설탕 부어 먹는 거는 아, 모르셨죠. 히딩크 감독님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분 그렇게 되시죠. 히딩크 감독님이랑 박지성 선수가 이제 대화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대화에 끼지 않고 어. 그냥 두 전설들의 대화를 이렇게 관전만 했죠. 같은 테이블에서. 보리자루 같이 앉아. 네.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님이 그 카푸치노를 딱 시켜가지고 네. 거기다가 브라운 슈가를 뜯어서 확 부은 다음에 착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딱 드시는데 그 맛있어 그렇게 보이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이프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사. 네네네. 그분도 내려오더니 또 거기다가 착착착착착 해서 드시는데 어, 저게 저렇게 맛있나? 부부가 저렇게 드실 정도면. 영화를 볼 때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약간 먹방 씬만 기억을 그렇죠. 따로 수납하시는군요. 네. 대화 내용은 뭐 어차피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2002년에 어땠고 뭐 네. 아, 코리아 so beautiful country 뭐 beautiful time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직관하는 느낌인데 그죠. 요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제 호텔에 와서 바로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까 그 배성재라는 인간의 뇌속에 폴더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먹방 장면 저장. 저장을 합니다. 먹잘 폴더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저장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예. 자, 그렇고.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요? 아, 그게 북한 가려면 어디 가냐? 우리 어디까지 간 거야? 북한. 북한에 여행 자유라. 그래서 북한 여행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개마고원 아까 얘기했죠. 개마고원. 그리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시나 이런 쪽은 크게 관심이 없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할아버지께서. 네. 사실 대부호였다. 대부호.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뭐 전설이고 확인도 안 됐지만. 근데 그 서울 쪽에도 좀 집이 있었지만. 북한 쪽에도 땅을 꽤 갖고 계셨대요. 아, 네. 그 땅 주인 입장에서 북한에 땅이 있다는 것은 서버 종료되는 거지. 섭종 네? 섭종하는데 캐릭터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집이 잘 사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우리 아버지가 그쪽에 뭐 남한 쪽에도 땅이 많았지만 그쪽에도 땅이 꽤 있다.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게 네. 근데 꼭 취한 다음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슬픈 얘기네요. 예, 그게 슬픈 실제인지 얘기. 예, 슬픈 얘기네요. 평양 프린스라고 하신 분이고 평풍 예,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 허수봉님입니다. 허수봉님께서 만약에 유명인의 신체 능력이 있는 팔다리 하나를 내 신체에 끼울 수 있다면 뭘 가져오시겠어요? 저는 메시의 왼발을 장착해서 축구를 잘하고 싶고요. 베컴의 오른발이 있다면 프리킥을 잘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말년의 오른팔로 바꿔서 만화를 그리거나요. 굳이 만화를 그리는데 이말년을 고르는 이유는 뭐죠? 이말년을 고를 거면 차라리 머리를 골라야 돼. 사고방식이라고 말이죠. 이러면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 대괴수 유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말년의 머리가 없이 이말년의 손만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메시의 왼발에 베컴의 오른발이면 거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왼발 오른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말년의 오른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메시와 베컴의 합작이니까 메컴. 그래가지고 메컴 사이드에서였는데 이말년의 오른팔 시리즈 같은 그림을. 아니, 근데 이말년에서 사이드. 오른팔을 가져온다는 것은 베컴의 성대를 가져오는 거랑 비슷해요. 정말 뭐 되게 좋은 곳에서 이상한 거 가져오는 거거든요. 베컴 이제 많이 개선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발성 훈련 받았나? 발성 훈련을 엄청나게 또 돈을 들여서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베컴 인터뷰 소리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위화감. 네네네. 어? 예? 응? 이렇게 느꼈던 거랑 지금 전혀 다릅니다. 약간 더빙 성우가 잘못했나 이런 느낌으로만 네. 보이잖아요. 이게 요즘은 위험도 생기고 뭔가 그 본인의 발성을 최대한 그 원하는 대로 약간 하는 거를 배웠어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셀럽이면은 네. 그거 연출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베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하는 어떤 한 부위만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딱 떠올랐어요. 나 김범수님의 성대. 성대를 이게 왜냐면 팔만 가져와도 반만 가져오고 다리만 가져도 반만 가져오잖아요. 성대는 그냥 하나로 끝인데. 야 김범수님의 성대라 그러면은 거의 뭐 국보급 아닌가 이런 느낌이랄까요? 좀 닮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김범수님의 얼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살짝만 더 내려와야 돼요. 아니 성대까지 내려가줘야 돼요. 예. 김나박이 성대를 가져가는 건 반칙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 그러면 베컴의 오른발은 반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베디는? 베컴의 오른발인데 베컴의 외모도 있으면 사실 좋죠. 베컴의 얼굴만? 베컴의 얼굴만 있어도 사실 훌륭하죠. 그럼 예. 차은우 씨도 있고 뭐 그렇죠. 수많은 후보가 있네요. 저는 마이클 조단의 혓바닥? 혓바닥? 기립을 할 때?
좌우 중심을 그걸로 잡는 이거 이제 에어 워킹 할 때 제사를 네. 준 해보다. 그렇죠. 마이클 조던의 그 두피 오른손. 예. 마이클 조던은 중요한 건 다리 하체 아닙니까? 하체 원래. 하체. 농구 하체. 점프력이니까. 마이클 조던은 야구 실력이라고 하죠. 골프 실력. 거의 프로급인데. 골프 실력 좋죠. 스테픈 커리의 손 다 스포츠로 가시네요. 아 근데 스포츠로 가면요 온몸의 협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한 부위에 가져온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 김나박이의 성대가 이건 우승이다 진짜. 아니면 무릎님의 무릎님 양손으로 게임. 마이클 조던의 키만 가져와도 좋겠다. 농구 실력 없어도. 키만. 예. 아 농구 실력 없는데 키가 그렇게 크면 살짝 그 낭비 느낌이 좀 있잖아요. 낭비. 일상생활 불편하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멋있게. 다리 딱 꼬고. 그냥 앉아 있을 거면 네. 뭐하러 마이클 조던 키를 갖고 와요. 쓱 하고 있는 거죠. 뭐하러 네. 그래. 자, 아무튼 갖고 싶은 거는 많이 있는데. 네. 많이 있죠. 그렇죠. 혹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아, 이제 종합적인 유지 보수가 다 필요할 나이입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부터 어떻게 갈아 끼고 싶은데. 허리와 목 디스크부터 약간 튼튼한 허리를 갖고 싶다. 그렇죠. 평생 앉아가지고 만나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홍진호의 혀 얘기하신 분 있어요. 홍진호의 혀는 엄청난 재능이죠. 자체 그 혀 하나만으로 개그맨들이 모두 부러워하죠. 자체 너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할 필요도 없는 개그. 아니 삶의 목적이 누굴 웃기는 것만 있다면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불편하잖아. 개그맨들이 다 진짜 너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죠. 네. 아무것도 짜오지 않아서 그냥 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웃길 수 있는. 그냥 대본을 읽는데 웃어.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희극인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403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배텐 회식에서 볼링 쳤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제일 무거운 볼링공을 들었다가 볼링공에 손가락이 끼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볼링공을 빼러 어디든 가려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무거운 볼링공이면 어느 정도예요? 15파운드? 13파운드? 지금 저나 베리 정도의 체급이면 네네. 제일 무거운 것으로 되잖아요. 원래. 체급으로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요? 체급이 아무리 커도 손가락은 네. 아파요. 아, 그렇겠죠. 예, 저도 11파운드, 13파운드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그냥 네. 15파운드 들었는데 손가락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틀 후까지 이거 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점점 안에서 부어요. 그죠. 벗겨요. 안 빠져. 예.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경기는 이제 끝내야죠. 그럼 이제 도라에몽처럼 있는 거죠. 예. 까불면 맞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이걸로 15파운드짜리 주먹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디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야 이거 근데 약간 GTO 그 반항아지마 거기에 나온 장면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요 그 오늘 우리는 같은 개그만화에 나온 그러니까, 장면 같은데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인데 볼링공이 손가락에 본드로 이렇게 붙여버린 붙인 거야. 못 빼. 예. 잘 때도 껴안고 자야 되고. 그렇죠. 물에 빠지면 물상 물을 조심해야 돼요. 아. 물에 빠지면 바로 그냥 끝인 거야. 그렇죠. 못 나와요, 못 나와. 세수 어떻게 할 거예요? 세수요? 세수. 세수 큰일 났네. 세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더워가지고 손 붙이도 못 해요, 손 붙이. 손 붙이 하려고. 손 붙이 하다가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 왼손이 있잖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럼 설정상 양쪽 다 낀 걸로. GTO 스타일로. 아, 양쪽 다 끼면. 왜냐면 이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지. 한쪽만 이러고 다니면 허리 아파요. 그럼 맞아요. 양쪽 맞추면 이게 은근 그 파머스 워크인가요? 맞아요.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예. 그리고 일단 허리 디스크에는 이게 좋아요, 훨씬. 근데 그 상태면은 누구 집에 갈 때 인사도 못하네. 인사하면 승모근 엄청 부어요. 근데 일단 뭐 이틀 뒤에는 이제 어떻게든 뺄 수 있는 거고. 이틀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껴있는 거니까. 네. 일단 껴있는 상태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야, 걸을 때 진짜 역동적으로 가겠다. 아니, 그 앞에 이렇게 대면 네네네.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앞에 이렇게 대고 발로만 밀면 싱싱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어디? 인간 힐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보행기 같은 거 타가지고?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공이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돌아가면 손목까지 안 나는 거지. 공이 밀려야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손목까지 돌아가죠. 야, 아무튼 그 뭐 누가 시비 걸면 장난 아니겠다. 저 이거 철권이랑 게임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생활 중에 이거 끼고 못 하는 게 또 뭐가요? 밥은 어떻게 먹죠? 못 먹지 뭐. 밥은 먹습니다. 먹나요? 어떻게든 먹습니다. 밥을 으깨기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네. 밥을 어떻게든 그 테이블 위에다가 네. 얹어놓고. 이 볼링공 위에다가 얹습니다. 네. 먹으면 되죠. 예. 운동도 되고. 네네. 예. 숟가락질을 많이 할수록 상완 이두근이 폭발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개처럼 먹으면 되죠. 개처럼. 네. 뭐 그럼 이틀이니까. 사족으로. 사족으로. 아니죠. 진짜 댕댕이처럼 먹는 거 밀리면서. 직접. 예.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바로 입으로 수납할 수 있죠. 야, 그게 화장실이 문제일 때 화장실이. 화장실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양손도 보기 비대 있고. 비대. 예. 비대는 있죠. 비대 있기 때문에. 아, 간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약간 그 성질 급하신 분들은 못하지만 비대의 정성은 사실은 이제 그 드라이까지 풀코스가 끝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강제로 풀코스를 하고 나오겠네요. 버튼을 못 누른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볼링 확실히 한 번도 안 쳐봤나요? 여기 이 양쪽은 빠져 있습니다. 볼링은 네. 이제 볼링이 뭐 네 손가락 다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거는 약간 특수 기술이고 예. 엄지, 중지, 약지만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검지하고 새끼 손가락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핑키가 남아 있어요. 네네네. 충분히 누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이틀 정도 하고 있으면은 어깨나 팔꿈치 관절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짝 그래서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살짝 그 선조들의 체형에 근접해질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그래서 볼링공이 손가락에 꼈다. 네. 예. 반대편에도 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밸런스를 맞추고 살아야지. 워낙 무거운 15파운드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 한 시간만 있으면 허리 바로 아파요. 네, 척추축만 됩니다. 예. 근데 잘 때 이렇게 누우면은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연스럽게 뒤집고 싶을 때 가위 눌린 것처럼 걸리겠다. 당연하게 탁 뒤집는데 걸릴 거 아니야 양쪽으로. 그렇죠. 그 다닐 때 어떻게 다닐 거야? 이렇게 축 처지고 다닐 거야? 아니면 오히려 야 위로 올리고 삼두 괴물 삼두 장난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위로 들면 어두울 때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소스라칠 것 같은데. 얼굴이 세개잖아. 그렇죠. 아니 위로 들면은 밀리터리 프레스니까 어깨 케르베로스 어깨 근육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예. 일단 그 이틀은 집에 있어야죠. 어디 나가야 나가기는. 아, 재미없잖아요. 즐겨야지. 그럼 이제 즐기기 위해서 뭐 클럽도 가지고 그거 양쪽에 끼고 클럽 가면 진짜 웃겠다. 기행종. 기행종. 예. 어떤 종류의 춤을 춰도 극한인데요, 거의. 아, 근데 양쪽에 끼면 그림을 못 그리네. 그림 못 그리죠. 이틀 동안 그래도 좀 뭘 그려야 되는데. 게임도 못하고. 아니, 지금 이거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다 문제인데 그림 그리고 게임하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삐끼삐끼 되냐고 하신 분이 삐끼삐끼 하면 극한이다 진짜 이거. 삐끼삐끼 하면은 네. 근육 파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15파운드는 몇 킬로그램이야? 광고 듣겠습니다. 아. 아. 시간 잘 간다. 제가 시간 버리는 느낌 때문에 좋다고 했던 그 지인이 지난주 거 듣고 시간 대장고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버려보자고요. 웹툰 작가시라고? 웹툰 작가죠. 대장고. 남자 작가? 남자. 여자 작가들도 많으셔가지고. 그죠. 네, 웹툰 쪽 여자 작가님들은 방송하다가 안 나오세요. 조용히. 전무님 아닙니다. 전무님 아니에요. 아, 근데 전무님도 침착맨 방송 가가지고 저랑 했던 엔사스의 추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즐거웠나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써드릴게요. 배성재 10,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저희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고요. 예. 역시 알차게 시간 버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허한 뒤에 오는 뿌듯함이 있네요. 다음 주에 또 버려주시고 제대로 한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보다 더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너무 쓸모 있어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타이타닉 명대사입니까? Make each day count. 그렇죠. 시간을 여기다 매립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남는 23시간은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하실 겁니다. 자, 끝곡은 이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엔사세 이 뭐야 엔사세 생방 아닌 엔사세는 좀 드무니까 여러분들 즐거웠네요.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정상인 라디오라고 부르는 엔사세도 점점 비정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장 정상인 목소리만 갖고 있지 내용은 내용은 제일 매립지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정상 라디오에서 해. 양손에 걸리는 거. 뭐 오늘 눈빛부터가 준비 좀 한 눈빛이다. 그러니까 삼두. 케르베로스. 하나 둘 셋. 이제 안 돼. 구슬 동자. 퇴근 안 하세요? 너무 졸립다. 내일 축구 오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안녕.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야.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 아 피곤해. 아직 몰려있으니까 피곤해. 입술이 다 찢어졌어.